오빠의 깨백도 장비 2탄 이 아이언 7번 아이언으로 이제 공을 똑바로 정타로 혹은 왼쪽으로 이제 띄우는 것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그 볼을 구질을 바꾸려면 반대 구질을 먼저 한 다음에 바로 잡는 거지 몸으로 좀 많은 동작 고상 동작을 많이 하게 돼요 초보자들. 그래서 저 그런 거를 좀 방지하기 위해서 저 이번 주는 공 왼쪽으로 가되 로테이션이라는 그런 동작을 배워보면서 하나하나 좀 짚어가는 연습을 좀 해보겠습니다. 이 전환 동작이라고 해서 헤드를 컨트롤하는 연습을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오른손이나 왼손이 있는데 보통 왼손은 이제 방향 역할을 많이 하거든요. 헤드 자체가 이렇게 전환 동작을 하게 되면 방향이 조금씩 바뀌실 거예요. 전환근 그리고 이 세 손가락 그래서 이 그립을 잡고 견고하게 그래서 이걸로 방향 컨트롤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 전환도 중요한데 이게 뭐 좀 사체가 발달했다고 해야 되나? 그쵸. 큰 사람들은 사실 이 스윙할 때 이 스윙 이게 끝까지 안 올라갈 수도 있고 한계가 있죠. 네. 이런 부분은 좀 어떻게 이제 그런 것도 이제 제가 봐서는 어드레스 자체를 보통을 보면 우리가 퍼스터라고 표현을 많이 하는데 각도가 이제 이런 각도들이 많죠. 근데 상체가 크신 분들은 될 수 있으면은 몸을 많이 안 숙이시는 게 훨씬 좋아요. 이 몸통을 돌리는 것 자체가 상당히 버겁죠. 네. 뭐 당연히 아마추어 분들도 마찬가지지만 그렇기 때문에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미는 동작을 하되 네. 어깨 자체를 당연히 밑으로 내려가는 게 정상인 스윙이겠지만 우선은 수평으로 놓고 서 있는 백스윙을 먼저 하시는 게 몸에서는 그러면서 이게 익숙해져 가면서 본인의 각도를 맞춰주시는 거예요. 궤도 자체를 잡아주는 게 어깨를 회전하는 것보다는 헤드의 궤도를 잡아주는 게 이제 훨씬 더 편하겠죠. 아하. 바로 나왔네. 아이고. 저는 잘 맞는 것 같은데. 저희가 생각했던 공의 방향이 다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런 분석이나 하는 것들을 보면서 하시는 게 아무래도 더 정확할 수가 있죠. 뭐 당연히 이런 토탈도 있고 캐리도 있고 막 되게 중요한 건 있지만 이 초보자분들이나 아마추어분들은 이 선상에서 헤드가 지나가는 궤도를 눈에 익히면 그 보면서 공의 결과를 연습하는 게 아무래도 제가 제일 눈에 잘 들어올 것 같아요. 소프트. 지금 저런 식으로 들어가야 돼요. 스윙도 중요하지만 저걸 보면서 아 내가 어떤 식으로 그럼 이제 앞으로 이렇게 해야지 요 페이스도 패스도 중요하지만 요 샤프트가 핸드 퍼스 앞에가 되는 거지 맞을 때 이쪽이 맞는 거지 따라서 방향이 설정이 되니까 요런 것만 딱 공부를 하셔서 봐도 상당히 공 나가는 데 도움이 되는 거예요. 이제 점점 타점이 맞아갑니다. 아닌 것 같아요. 진짜 제대로 원장님이 알려주신 대로 스윙 궤도를 이렇게 해서 하면은 정으로 날아가는데 보십시오. 이렇게 해갖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나오죠. 이제 다만 제가 이제 풀스윙을 할 때는 아직까지도 제가 이 전환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한 10번 치면 한 번은 맞는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장족의 발전입니다. 다들 알다시피 지난주에 제가 이 정도 이렇게까지 못 보냈거든요. 나이샷! 샷! 감아야겠다. 엄청 굴러가시네. 골프 처음 시작하는 분들은 저와 같은 마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이 놀림과 아, 네, 이거 뭐 채를 들었을 때 어렵겠지만 저 보시면 이게 분할 동작을 해야 돼요. 보통 우리가 팔이 몸에 붙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몸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헤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손이기 때문에 손은 몸이랑 붙어 있어서 항상 같이 당기는 게 몸에선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분할 동작을 연습을 하셔야 돼요. 자, 이 가르침은 항상 아까 원장님이 그러셨잖아요. 전환, 전환이 중요하다. 전환만, 전환. 여기서 전환. 왼쪽으로 보내는 거. 전환을 잊으면 안 되는데. 하면 됩니다. 하면. 보시다시피 이제 연습을 좀 하니까 몸이 좀 풀려서 이제 맞기 시작하죠. 자, 나오죠. 이렇게. 자, 이런 거 보이시죠? 평정심. 바로 거리, 바로. 3주차에 이 정도 이렇게 나옵니다. 공 잘 뜨고 나오죠. 이제 자세 나오죠. 이게 다 누구 덕분? 우리 미남 원장님 덕분. 아무래도 그 동작들이 이제 우리가 평생 골프를 안 치면 이렇게 안 하는 동작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게 좀 힘들고 좀 고될 수도 있겠지만 자꾸 하면은 익숙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집에서도 이제 뭐 제가 지금 리모컨을 들고 있지만 뭐 집에 리모컨이나 핸드폰 같은 게 이제 가게진 것들을 이렇게 손가락으로 왼손을 잡아주시고 전환 동작을 하실 때 무조건 손목을 돌리시는 게 아니라 이 팔뚝 자체를 잘 보시면 이쪽까지 올라가시는 부분을 잘 보시면 대부분들을 돌리시라 그러면 여기를 많이 돌리거든요. 이렇게 손목을 많이 쓰십니다. 그게 아니라 이 세 손가락을 딱 각을 잡아주면 힘이 여기까지 쭉 전달되는 게 느껴지실 거예요. 네. 그럼 우리가 흔히 보면 이 전환근을 돌리려고 하면 이쪽까지 이두까지 같이 움직여 주시는 연습을 하시면은 집에서 많이 땡기실 거예요. 네. 근데 이 전환 동작은 안 하기 때문에 자꾸 연습을 집에서 TV 보시면서 네. 한 2, 3분 정도만 해주시고 계속 해주시면 이제 익숙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연습을 해주시면 좀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원장님. 다른 거.